자, 이렇게 흙을 내야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마음껏 기쁘게 춤을 출 수가 있죠. 궁디의 허주 뻐개기. 여러분 보이시나요? 날씨가 우중충 굉장히 흐립니다. 드디어 내일은 5월 30일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 한국무용 버스킹 뻐갱이 날인데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소식 때문에 과연 내일 뻐갱일 수 있을지 이러다가 한 달 동안 준비한 내 마음이 뻐개지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왜 마스크 썼냐고요? 쌩얼이니까요. 아, 일기예보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일단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해야 돼서 한복은 또 물에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연이 안 될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뭐 일주일이 미뤄질지 한 달이 미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카메라를 잡아봤고요. 과연 제 계획대로 내일 한국무용을 뽀갤 수 있을 것인지. 안 돼! 집이 전쟁터입니다. 자, 실제로 전쟁 상황 아니고요. 오늘은 이렇게 바쁘게 제가 방을 엉망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버스킹 뽀개기 오늘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. 정말 대장정이었습니다. 하나 안에 끝낼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달이 걸렸어요. 얼굴도 이 모양입니다. 박명수 씨 헤어스타일 같은데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서 무용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칠합니다. 아이라인 그리는 걸로 그냥 까맣게 칠했습니다. 아,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해졌네요. 오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몸을 풀고 공연자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끝냈습니다. 얼굴 왜 이렇게 이상해 나오지? 원래 이상한가? 내 떡대도 완전 있어 보이고. 네, 여러분 어쨌든 나름 메이크업도 끝내고 헤어도 끝내고 의상은 마지막 한복을 입기 전 의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굉장히 긴장되고요. 사실 사람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해요. 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와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뽀개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떨리고요. 잠을 못 자서 눈이 부었습니다. 네,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. 어제 중국집 짜장면 먹은 거 아니에요. 그냥 간단하게 방에서 몸만 풀고 나갈 거라서 뭐 나머지 연습은 현장 가서 하면 될 것 같고 마음을 다스리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몸을 풀어야 돼요.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음악은 틀어야죠. 한국무용에서는 호흡이 중요합니다. 한국무용의 기본 중에 하나가 똥꼬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총총총총총총 이 기본을 다져야지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어깨는 항상 늘 내리고 안쪽 허벅지에는 힘을 줘야 합니다.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. 늘 엉덩이는 초롬하게 넣고 자 이렇게 흙을 내야 나중에 무대 위에서 마음껏 기쁘게 춤을 출 수가 있죠. 지금 긴장되니까 멘붕 상태입니다. 그냥 혼자 뻐개기 하는 거면 실패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오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. 네, 이 책임감 때문에 잘해야죠. 혼자 조용히 가서 했으면 될 건데 괜히 막 일 버려가지고 한복 원장님 도와주시고 한올바 기자님 도와주시고 우리 발레 원장님 도와주시고 드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달링 하버 근처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. 굉장히 떨려요.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? 왜 많은가 했더니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이분들이 여기 페스티벌 보러 왔어요. 저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. 굉장히 부끄럽고 뻘쭘하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너무 오랜만에 또 공연하는 거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 게 한 십몇 년 전이라 가지고 부끄럽긴 한데 뽀개기잖아요. 제가 누굽니까? 궁디입니다. 무조건 도전합니다. 리허설 먼저 렛츠고. 자, 지금 의상을 갈아입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화면을 알 수 없다고 하셨던 원장님이시지만 저에게 예쁜 한복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원샷 부탁드립니다. 의상이 저희 컨셉에 맞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알록달록한 컬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, 다양한 인종들을 표현했습니다. 제가 볼륨이 없는 게 아닙니다. 원래 볼륨이 살아있는데 무용할 때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거든요.
많이, 더 많이.